어릴 때 서울로 전학을 와서 이런 유학을 보내서 이제 서울에서 생활을 하다가 이제 지금 한 7년쯤 전에 시골에 완전히 내려가서 아들하고 둘이만 살고 있습니다. 근데 한마디로 이제 여기서 제대로 그냥 헤매다가 내려가서 이렇게 기왕을 가서 그렇게 살고 있는데 거기 있다 보니까 사람들 접하는 것도 지금도 뭐 많이 이렇게 많지 않고요. 결국은 이제 사람 공부기도 한데 사람을 만나면서 공부하는 그런 것도 필요한데 또 그런 기회도 아직은 많지 않고 저는 대표적으로 이렇게 어릴 때부터 이 다른 사람의 어떤 안 좋은 점 이런 거를 조금 잘 본 것 같아요. 그래서 불평불만이 많고 그 대표적으로 불평불만 때문에 망한 케이스가 아닌가 스스로 생각을 하는데 스승님 보시기에 저 같은 자는 부재불능인가? 주로 좀 어떤 부분에서 좀 정신을 더 차리면 좋을까? 아, 예. 그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예. 지금 질문하신 분은 내가 답을 입으로 다 이야기를 했어요. 불평불만 안 하면 나는 다시 살아난다. 네? 세상은 말이죠. 지금 이 사회는 온통 불평불만을 할 수밖에 없는 사회가 되어 있는 겁니다. 왜냐? 모순이 다 나오는 시대라서 그래요. 모순이 나오는 시대라는 것은 이 모순을 정리할 때가 돼가는 것이다 이 말이죠. 우리가 70%가 오지 않으면 모순이 안 나옵니다. 이거는 3대 7의 법칙으로 운용이 되기 때문에 대우주 자체가 3대 7의 법칙으로 운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. 이런 거는 나중에 깊이 공부는 따로 또 해드리겠지만 3대 7의 법칙으로 운행이 되기 때문에 70%가 되기 전까지는 나오지 않던 게 70%가 되면은 안 나올 게 나온다 이 말이죠. 그래서 우리가 몸이 아파도 70%가 네가 탁해지지 않으면 몸이 아프다라는 것이 드러나지를 않습니다. 네? 우리가 아픈 게 선이 있는데 70%를 넘어야 아파요. 근데 70% 전까지는 아프지를 안 해. 우리가 뭔가를 하다가 망하는데 잘못한 게 70%가 안 가면 안 망해요. 잘못하고 있는 게 70%를 딱 넘어서는 순간 너는 망해요. 우리가 잘못을 하는 게 70%를 넘어서면 안 좋아지기 시작을 한다. 이거는 표가 딱 나기. 요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. 3대 7의 법칙 때문에. 그래서 내가 불만을 하고 있다라는 것은 그 자리를 떠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다. 요렇게 생각을 하면. 서울에 와가지고 서울에서 자꾸 보이는 게 불만을 한다. 그럼 서울을 떠날 준비를 지금 하는 거예요. 그럼 내가 형제끼리 만나는데 자꾸 불만을 해. 그럼 형제끼리 멀어질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. 부인이 지금 남편을 자꾸 불만하네. 그러면 이 부인이 떠날 준비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. 불만을 한다라는 것은 뭔가를 지금 내한테 마음에 안 드는 거거든요. 내한테 상대한테 마음에 안 드는 게 아니고 내한테 마음에 안 드는 것이야. 이걸 자꾸 불평 불만을 하면은 나는 떠나게 되고 이걸 해결할 수 있는 해결자가 되면 나는 인기가 좋아갖고 내가 떠날 수가 없어요. 안 좋은 거를 보여준다라는 것은 네가 그걸 해결을 할 수 있는 사람인데 너를 갖추어지지 않아갖고 이걸 보고 있으니까 해결을 못하니까 불만을 하는 거예요. 모른다 이 말이죠. 이 세상에 오늘 이 대한민국이 얼마나 기회의 땅이냐면 안 좋은 거 투성이에요. 이걸 좋게 만들 수 있다면 너희들은 이 세상의 영웅이 되는 시대가 오는 겁니다. 난세의 영웅 나오는 거예요. 난세에.
이 선생 온통 잘못한 것 뿐인데 이걸 바르게 잡을 줄 안다면 너희들은 영웅이 된다니까. 인류가 전부 다 지금 비대칭이 잘못돼가는 게 다 보인다 이 말이죠. 국제사회가 전부 다 지금 잘못돼가는 게 다 보여요. 부익부 비닉비니 왜 이러며 전부 다 이게 있는 사람이 하는 짓거리가 왜 그런지 이걸 해결하는 자가 세상의 주인공이 되고 그분이 존경받는 시대예요. 불만하는 사람은 존경 못 받아요. 배척받지. 네가 그걸 해결을 못한다고 불만을 하면 안 된다. 응? 이런 것들을 보라고 지금 내한테 보이는 거니까 보고 불만하지 말고 가라. 어차피 본 거 아니냐. 어차피 들은 것이고. 그러면 듣고 봐시면 그냥 지나가지. 그걸 봤다고 들었다고 거기서 싸우냐. 봤으니까 가라. 왜? 본 거는 네 거고. 내한테 부는 바람은 내 거예요. 맞아붙지 않냐. 그러면 끌어안고 가야지. 그럼 딴 데 가니까 또 보이니까 또 끌어안고 가고 또 끌어안고 가고 또 끌어안고 가면 어떻게 되냐. 내 안에 쌓여갖고 불만할 만한 이 잘못된 것들이 많이 들어오면 이것도 재료라고 이게 모여갖고 물리가 터집니다. 그래서 답이 나오거든. 근데 이 하나하나 불만을 해버리면 내가 안 받아들이고 치내는 게 돼요. 이양 듣고 본 거 말 없이 그냥 니한테 뭐 기사대 때린 거는 아니지 않냐 이거죠. 응? 그러면 들은 거 보인 거 이거 가지고는 불만하지 말고 가라는 거죠. 가면 결국을 이걸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돼요. 이게 공부거든요. 우리한테 이 사회에서 모순이 있는 것을 내한테 이 환경을 주는 거는 이건 내 공부예요. 이걸 잘 쓸어 안는 사람이 나중에 이걸 해결할 수 있는 연구원이 되거든요. 못 본 사람은 그걸 해결 못 합니다. 못 보고 못 들은 사람, 경험 안 한 사람은 그걸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. 모르는데 어떻게. 보고 들은 사람이 네 몫이다. 한데 그거는 우리가 보고 들으면서도 너가 무언가를 연구를 왜 안 하느냐 이 말이죠. 불만은 해도 연구는 안 하거든요. 이 모순을 우리가 해결할 연구는 안 하고 불만만 한다라는 거죠. 그래서 이 사회는 해결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. 이래서 이제 시민연구단을 모을 겁니다. 시민연구회. 이것이 지역살리기 운동본부예요.